하야 명문 클럽 챔피언 11라운드 블리치 대 HS밴더스 경기가 3회 말 7대0으로 블리치가 앞선 가운데 밴더스의 김용주, 고영삼, 배현우 선수의 타순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투수는 3회까지 무실점 무투 중인 안양예고 김기우 투수입니다. 어이없는 볼에 쓰리볼이 됩니다. 어우 하나 제대로 뽑았는데요. 아 너무 높은 볼을 건드려 이 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가 아니라 빠른 발과 송구미스로 윤혜안이 됩니다. 춤을 추듯 외야수를 뒤로 보내는 노병은 포수입니다. 전타석에 우프를 기록한 고용삼 선수의 타석.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히트! 이야! 안쪽 높은 볼을 받아쳐 대형 트럼프를 만드는 고용삼 선수입니다. 야, 이 선수가 순수비 칠이라니요. 대단합니다. 전타석에 볼넷으로 나간 배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번에도 볼넷으로 걸어나갑니다. 좋습니다. 어? 5개도 맞아도 돼? 아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멈춰. 아니까. 알았어. 병훈아. 병훈아. 이게 뭔 소린가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했더니 엄청이라니요. 전타석에 우프를 기록한 정일량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은 볼에 헛스윙을 하고 재밌는 포즈를 취합니다. 3루 강습. 잘 뽑아요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아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볼이 밖으로 나가 원베이스 스킬로 하자 작전을 지시하는 밴더스의 김홍석 감독님입니다. 오늘 이름값을 못한 묘곡초 출신 김대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존에 걸치는 아웃커브 기가 막힌데요. 하이패스트 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홈런만 아니면 된다는 블리치 팀과 네 마음대로 해라는 밴더스 팀의 주문에 과연 결과는? 히트! 이야! 이건 뭐! 한가운데 몰린 볼을 그대로 받아쳐 트럼프를 만드는 김대환 선수입니다. 역시 이름값 하는 고영삼 김대환 선수의 트럼프로 순식간에 점수를 7대4까지 추격하는 밴더스 팀입니다. 이 땅? 아 이걸 놓치고 맙니다. 실수가 잦다 보면 한 방에 뒤집힐 수 있을 텐데 집중해야죠. 웨이브를 줘가며 사인을 내는 밴더스의 김홍석 감독님입니다. 전타석 병사를 기록한 최불학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낮은 볼에 원스트라이크 히트! 이야 제대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좌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전타석에 좌안을 기록한 김준승 선수의 타석입니다. 떨어지는 커브에 헛스윙을 합니다. 맥킨타구. 아 하지만 뻗지 않은 볼이 애매한 위치에 떨어져 좌안이 됩니다. 오늘 멀티히트 김준승 선수 그리고 오늘 첫 타석의 장은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오프스피드 아리란 커브볼로 투땅을 잡아내며 3아웃이 됩니다. 여전히 무실점인 배현우 투수가 4회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팀 내 유일한 도루 기록 중인 대도 김태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이 뜬 볼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전타석에 홈런을 기록한 강릉고 선출 노병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패스트볼로 원스트라이크 히트! 이야! 낮고 빠른 타구를 몸을 낮춰 중풀로 처리하는 스타킹이 멋진 판타롱 함성훈 선수입니다. 역시 전타석에 홈런을 기록한 서승현 선수의 타석. 이야! 패스트볼이 춤을 추네요. 살짝 빠져 볼이 됩니다. 이야! 희한하게 휘어지는 볼을 던집니다. 스윙 삼진! 다양한 각도로 휘어지는 볼로 삼진을 잡는 52세 만화 같은 캐릭터 배현우 선수입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물고 늘어질 때는 물고
물고 늘어줘야지. 네. 나가는 거 나가는 거로 해야 돼. 텐션 올린다. 완전 세야. 알았지? 예. 진짜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 한 번에 끝냈다. 이제 공격 그래라. 오케이. 자, 끝났어. 가야 돼. 블리츠의 투수가 85년생 김진원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김용주 선수의 타석으로 4회 말 벤더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배트 꼬다리에 맞은 볼이 이 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전 타석에 트럼프를 기록한 고영삼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 점프 캐치를 시도했지만 글러브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유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사고로 출루한 배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 이게 뭔가요? 아, 포수가 안쪽 바운드 볼을 잡으려다 배트에 헬멧을 맞고 말았습니다. 다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번 여름 내내 공부하여 AT 과정을 수료한 야달 코치가 점검하러 갔지만 씩씩한 노병훈 선수가 괜찮다며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미안함을 표시하는 배현우 선수, 철에마저 괜찮다는 노병훈 포수입니다. 이번에도 볼넷으로 1루에 출루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려는 정일량 선수의 타석입니다.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그리고 1루 송구. 아, 주자와 겹쳐 볼을 놓치고 맙니다. 펜스까지 굴러간 볼에 3루까지 달리는 배현우 선수. 세이브로 판정되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블리치 팀입니다. 화면 판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야달 화이팅! 그럼 판독 갈까요? 아, 왼발 신발 코가 먼저 닿았네요. 당연히 원심이 유지됩니다. 높은 변화구를 잡아당겼지만 유땅으로 투아웃입니다. 가 아니라 오프 더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심판님이 제대로 못 봐서 스스로 협의한다고 합니다. 오프 더 베이스로 세이브 됩니다. 그리고 전타석 트럼프의 주인공 김대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느린 변화구를 힘껏 올려 쳐봤지만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빤타롱 함석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건 무슨 볼인가요?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3땅 한 번 더 눕고 1루 송구. 다행히 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한데요? 다시 볼까요? 아, 세이브네요. 도전자의 입장에서 맞아, 나머지 우리 밑줄 밑줄 본전이야. 부딪혀 부딪혀. 왜 자꾸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좋아. 빠면 나중에 맞자. 하나 둘 셋. 심규범 선수의 타석으로 5회 초가 시작됩니다. 마운드엔 여전히 배현우 선수입니다. 이야, 볼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야, 참 진짜 이건. 힘겹게 컨택하였지만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오늘 첫 타석의 이승주 선수입니다. 이야, 그냥 슉 들어가는데요. 안쪽 맥힌 볼, 애매한 지역. 하지만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김용주 선수가 플라이아웃 처리합니다. 항상 플레이트 끝을 밟고 던지는 배현우 투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이 땅으로 3아웃을 만듭니다. 7대6 한점차 리드를 지키고자 98년생 언더핸드 최승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1루 출루가 없는 최불학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1루에 출루합니다. 그러자 대타 장현우 선수에게 지시하는 밴더스의 김홍석 감독님입니다. 두 땅 더블 찬스.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아, 부정확한 1루 송구에
한 번 더 두고 1루 송구. 그리고 1루에서 리치를 벌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잡아 더블을 놓치고 맙니다. 이러면 뭔가 좀 불안한데요. 1루 주자를 최원경 선수로 교체합니다. 오늘 첫 타석에 장은성 선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빼봤지만 속지 않습니다. 스윙 삼진. 결국 삼진을 잡아내는 최승하 투수입니다. 투아웃 7대6 주자 2루인 상황에 김용규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히트! 이야! 제대로 맞았습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홈런포로 팀을 지옥에서 살려내는 김용규 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7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7대6까지 쫓아왔지만 5회 말 마지막 공격 투아웃 역전 투런 홈런이라니요. 정말 역대급 멋진 경기를 보여준 양팀 선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야 멋져 멋져. 멋진 경기였습니다. 양팀 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복 강원이 수고하셨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